이렇게 접고 나면은 박스 두께도 차이가 또 이거를 사면은 케이블만 주네? 어 그러면은 충전기는 하나 있어야 될 거야. 근데 너무 우리 심각한 쪽으로 가지 맙시다. 그냥 재미로 해보자고 한 거니까. 야 이때는 아이코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23 울트라를 사전 예약으로 제가 구매를 했어요. 언박싱을 하려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겠지만 핸드폰 회사들이 환경을 보호한다, 에코 정책이다 이러면서 구성품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내용물을 포장하는 포장재도 뭐 다 종이로 바뀌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IT 기기들을 살 때마다 포장들이 점점 얇아지고 뭐가 하나씩 없어지는 것 같아서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아는 형님한테 조금 오래된 기계 없을까요? 풀박스로 다 가지고 있는 거 내용물까지 세팅인 거 있다 그래서 얻어왔습니다. 요렇게요. 갤럭시 노트 5 박스만 개봉을 해놓고 풀세트 풀구성 안에 뭐 포장이나 이런 거 뜯지도 않고 가만히 냅뒀던 건데 2015년도에 출고가 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만 보더라도 8년이라는 세월 동안 다이어트를 야금야금 천천히 해가지고 박스의 두께가 여러분들 살 빼면은 막 반쪽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얘는 진짜 반쪽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갤럭시 S23 울트라 언박싱을 하면서 8년 전 스마트폰 박스 안에 있는 구성품들 그리고 포장들과 지금 포장 안에 들어있는 구성품의 차이를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JTV 스마트폰을 새로 샀으니까 일단은 기쁜 마음으로 한번 언박싱부터. 아, 요즘 거는 이렇다니까? 딱 열면은 주얼리나 뭐 반지 막 요런 거 살 때처럼 케이스를 열면은 이쁘게 본품 하나 딱 들어있고 거의 끝인 뭐 그런 느낌이야. 반면에 이 갤럭시 노트5 어떨까 한번 봅시다. 짠! 지금 모델은 이렇게 뭔가 되게 고급스러운 포장이 되어 있는 반면에 예전에 8년 전에는 솔직히 이런 뭔가 패키징도 고급스럽다고 생각이 됐어요. 이게 핑크 골드 색상인데 이렇게 비닐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 나온 이 갤럭시 S23 울트라는 종이로 제품을 이렇게 씌워놨고 요거를 열면 까꿍하고서 뭔가 엄청 엘레강스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전에는 보시면은 휴대폰이 이렇게 비닐로 포장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뜯는 재미도 좀 있었어. 요런 식으로 필름이구나. 요거 뜯는 거.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종이로 하나 딱 돼 있고 앞쪽에 실이 있는데 요 느낌이 좋아. 휴대폰을 감싸고 있는 요 첫 포장부터 요렇게 뭔가 필름의 사용량이 현재 준 것 같죠. 나머지 반쪽은 요렇게 종이로 돼 있는 포장을 사용을 했다는 거. 자 이제 기기 본품을 치우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그 반투명 필름에 이렇게 딱 감싸진 간단 사용 설명서 요렇게 뒷면에도 요렇게 있습니다. 광고지 같은 것도 이렇게 들어있네요. 요게 이제 U플러스 모델이라서 그런지 U플러스 이렇게 서비스 뭐 요렇게 삼성페이 더 알아보기. 그래 이때는 삼성페이가 되게 생소했어요. 그래서 뭔가 가게에서 막 결제하려고 삼성페이 핸드폰으로 막 띠 찍고 이런 거 보면 되게 신기했었어. 아무튼 요때는 삼성페이를 더 알아보기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서까지 넣어줬다는 거. 아 참 이게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엊그저께 얘기 같은데 이게 벌써 횟수로 따지면 8년이나 됐어? 세월이 참 빠릅니다. 한 살 한 살 금방 먹어요. 자 반면에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에는 여기에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죠. 뭐 케이블이네 간단 사용 설명서네 유심핀이 이렇게 들어있다. 이렇게 해서 쏙 들어가 있고 모든 포장이 다 종이 재질로 하다못해 케이블을 이렇게 감고 있는 것까지 종이 재질로 바뀌어 있다는 것. 그리고 간단 사용 설명서도 옛날보다 더 간단해진 느낌이에요. 페이지 자체가 옛날 간단 사용 설명서 그리고 요즘 간단 사용 설명서 간단 사용 설명서가 진짜로 간단해졌어요. 반면에 다시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일단은 스마트폰이 올려져 있던 요 트레이조차 플라스틱을 사용을 했다. 재활용 마크 있죠? PS 플라스틱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차이가 나는 거는 요 포장 안쪽이에요. 야 이때는 자 요즘 거는 구성품이 이렇게 뭐 케이블이랑 핀 하나 딱 들어있잖아요. 아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충전기까지 친절하게 넣어줬다고. 이어폰도 넣어줬어요. 이게 지금 3.5mm 이어폰 단자가 있는 모델이라서 노트9까지는 3.5mm 단자가 있었죠. 노트10이 되면서 사라졌어요. 이게 제가 왜 노트로 비교를 하냐면은 갤럭시 S23 울트라가 22 때부터 그렇지만 펜을 이 안에다가 놓어버림으로써 뭔가 노트 라인업이 울트라도 넘어온 듯한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트를 갖고 온 건데 야 이거 보세요. 이렇게 뭔가 포장만 싹 돼있는 거
것만 봐도 아 전자제품을 샀더니 막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고 많이 껴주고 보기만 해도 배부른 느낌이 구성품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게 좋다고만은 할 수 없어요. 진짜로 이 지구상의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인류가 급속한 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플라스틱 사용량이 늘고 뭐 바다에 쓰레기도 많고 막 많이들 요즘에 화두가 돼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시기를 얘기를 하자면 갤럭시 노트 10 그리고 S10이 나오는 시기부터 이런 플라스틱 포장 이런 비닐 포장은 거의 안 쓰거나 최소화가 되거나 아니면 종이로 교체가 되거나 그랬기 때문에 뭔가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환경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던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다 이제 종이로 바꾸고 또 뭐 에코니 뭐니 막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제품의 마케팅으로도 사용을 하면서 또 포장도 바꾸고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아 근데 너무 우리 심각한 쪽으로 가지 맙시다. 그냥 재미로 해보자고 한 거니까 아, 재미로 해보자고 한 건데 자꾸 이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이게 박스 자체도 구성품이 빠지면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기기 가격은 물론 물가 상승률도 있겠지만 점점 올라가 64기가 모델이고 요즘 거는 뭐 256 기기가 기본빵으로 나온다고 하지만 뭐 많은 발전도 있었고 프로세서도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고 이 시스템적인 거에서 그리고 안에 내용물 자재들에 대해서도 뭐 많은 발전이 있었겠지만 스마트폰 가격이 예전에는 그래도 100만 원 미치면 좋은 스마트폰을 샀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막 플래그십 모델 엔간한 거 살려면 막 150만 원대를 줘야 되고 아 물가 상승했으니까 그쵸? 이해해야지. 물가에서 상승한 거는 알겠는데 또 이거를 사면은 케이블만 주네? 그러면은 충전기는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또 고속으로 살까 해가지고 정품 고속 케이블 뭐 인터넷으로 최저가 15,000원대짜리 막 그것도 사고 앉아있고 그것도 샀는데 또 집에서 꽂아놓고 붙박이로 쓸 건데 이걸 가지고 다니다가 회사에서 충전했다가 회사에다가 플러그를 꼽아놓고 집으로 와버려서 어머나 이거 어떻게 충전할 거야? 그럼 하늘을 더 사야겠네. 이런 경험이 제가 많아서 그렇긴 합니다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좀 이어폰도 그렇잖아. 이어폰 옛날에는 주는 거 그냥 띠 꼽아서 쓰면 되고 또 핸드폰 가를 때마다 이어폰을 계속 주니까 집에 나뒹굴어두는 이어폰 아무거나 주워다가 쓰면 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블루투스 이어폰 그것도 선 없어가지고 이렇게 쓰다가 또 어디다 떨겨먹고 막 잊어먹고 한 장만 잊어버렸어. 아이 짜증나 죽겠네. 그러고서 또 결국에는 돈을 더 쓰게 된다. 아무튼 구성품으로 있었을 때 그 갬성이 있죠. 여러 개씩 쟁여두고선 아무거나 집어쓰는 막 그런 느낌. 핸드폰은 그래도 한 1, 2년 빌면 한 2, 3년에 한 번씩 바꾸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예전 거라서 요렇게 플라스틱 케이스에 그 플라스틱조차 요렇게 비닐 포장을 또 해놨다. 요즘 세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서 나온다면 욕먹는 시대가 됐죠. 아 그래서 요렇게 삼성 이어폰을 넣어줬었네. 이때는 최근에 이어폰을 넣어줬던 기계들은 보통 다 AKG 이어폰 해가지고 3.5mm 말고 C타입으로 된 게 들어가 있었죠. 3.5mm 단자가 사라지면서 자 그리고 이어팁도 요렇게 아 재밌다. 불과 몇 년 전에 쓰던 것 같은데 골동품 보는 느낌이지 이거? 요즘엔 이런 거 잘 안 쓰잖아. 요거 많이 쓰죠. 버즈 2 아니면 버즈 2 프로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따로 사야 되잖아. 아니면은 사전 예약을 해갖고 뭐 할인을 받거나 사은품으로 받거나 뭐 그래야 되는 거고. 자 케이블도 역시나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이런 가이드에 끼워져 있습니다. 요거 요런 포장 스마트폰에서 참 오랜만에 보죠. 요것도 재활용은 되는 소재입니다. 자 USB도 C2C가 아니고 A2 5핀? 5핀이었구나 이때는. 그렇구나. 그리고 충전기. 충전기도 그냥 들어있어도 되는데 굳이 비닐로 패키징을 해놨어요. Adaptive Fast Charging. 고속 충전기인데 15W까지 들어가는 이 고속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샘슝 25W, 40W. 요즘에는 이런 거 많이 쓰죠. 이런 것도 따로 사야 된다. 뭐 그런 느낌이 있겠네요. 그리고 노트펜에 끼워져 있는 펜촉을 뺐다 꼈다 할 수 있게끔 그 잡아 뽑는 핀이랑 심지들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23 울트라에는 따로 뭐 없어요. 그 플라스틱 케이스를 끼우기 위해서 또 플라스틱을 썼었어. 이런 것까지 들어있는 이런 갬성. 환경을 지금보다는 덜 생각해서 플라스틱을 마구마구 이렇게 포장해 쓰던 시절이지만 소비자들이 배부른 느낌을 받는 거는 요즘 것보다는 옛날 것들이 요 구성품이 화려하기도 하고 막 이것저것 껴주는 것도 많고 딱 열었을 때 뭔가 미소가 지어지고 아 구성품들 더 생겼다 좀 쟁여놔야지 막 이런 느낌도 받고 했던 거는 옛날 게 더 좋은 것 같네요. 이렇게 접고 나면은 박스 두께도 차이가 다이어트를 확실히 많이 했죠.
있죠. 이 박스 크기도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얘기를 했지만 박스 크기를 줄이는 게 탄소 배출을 절감해요. 왜냐? 배송을 할 때 얘를 10개를 넣을 수 있는 거, 얘는 박스가 작으니까 20개를 착착착착 쌓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배송비도 절감이 되고 한 번에 많은 제품을 나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비행기든 배든 차든 다 덜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포장이 간소화가 될수록 탄소 절감이 되는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8년 전에 나온 갤럭시 노트5와 지금 나온 갤럭시 S23 울트라의 패키징을 한번 비교를 하면서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뭔가 구성품이 충전기가 하나 빠져, 그리고 이어폰이 빠져, 괜히 막 사면서 이번에는 왜 충전기를 안 줘? 이번에는 왜 이어폰을 안 줘? 이러면서 막 화도 났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인간은 역시나 적응의 동물인지 한번 그렇게 없어진 걸 경험하다 보니까 뭐 다음에 또 살 때마다 뭐 안 들어있는 게 이제는 당연한 거니까 기분이 점점 덜 나빠지는 그런 상태까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구성품이 조그마한 거, 이어폰 충전기 이런 거 조그마한 거 하나 더 들어있느냐 덜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뭔가 휴대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큰 이점은 있지. 이어폰이나 뭐 충전기도 하나 더 있으면 좋죠. 좋은데 뭐 소비자들이 환경을 생각을 이제는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근데 이 값이 점점 이렇게 계단식으로 조금씩 티 안 나게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엄청 많이 올랐는데, 비싸진 가격에다가 이제 이어폰 추가해서 블루투스 이어폰 하나 딱 끼고 거기다가 충전기 고속으로 하나 딱 하면 그렇게 나가는 추가 비용까지 더해지면 결국에는 소비자들한테 돌아오는 게 없고, 기업들이 많이, 근데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또 이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고 막, 기분은 나빠하지 말자고요. 그냥 가볍게 봐주시길 바라겠고, 뭐 삼성이 어떻네, 애플이 어떻네 뭐 할 필요 없습니다. 애플도 똑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애플이 더했으면 더했고 빨랐으면 빨랐어. 애플에서 점점 하나씩 없애니까 다른 회사들도 하나씩 없애는 뭐 그런 느낌도 나고, 뭐 아무튼 그런 거는 하지 맙시다. 재미로만 봐주시길 바라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S20 울트라 요거 샀으니까 요것도 리뷰를 제가 조금 사용을 해보고 조만간 또 리뷰를 제작을 해서 한번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고 나한 제품 혹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분들 안녕히 계시게.